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마에드렘 리뷰 영상 거기 댓글에 그 메이크업 해달라고 한 분 계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진짜 별거 없고 진짜 간단하게 한 메이크업이라서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오늘도 선크림부터 바르고 메이크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선크림은 이거 약간 톤업 기능이 있고 되게 촉촉한 타입이에요. 작년 겨울에도 굉장히 잘 썼던 제품이거든요. 지금 밖이 어둡고 조명을 이렇게 틀어놔가지고 되게 늦은 시간 같지만 4시 40분밖에 안 됐어요. 요즘 겨울이라 해가 확실히 짧아진 게 너무 잘 느껴져요. 이거 선크림 되게 촉촉하게 바르는 거 보이죠? 이렇게 광이 도는 타입. 그리고 톤업도 되게 자연스러운 편이라서 작년 겨울에는 이거 하나만 바르고도 되게 잘 돌아다녔거든요. 오늘은 간단하게 저녁만 먹고 올 거기 때문에 베이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쓰겠습니다. 이거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밤 타입이라서 슥슥슥슥 문지른 다음에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서 발라야지 더 예쁘고 깔끔하게 발리더라고요. 피부 표현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피부 컨디션이 나쁠 때에도 좋을 때에도 깔끔하게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 때나 쓰기 좋은 그런 팩트예요. 써도 써도 줄어들지 않는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그리고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커버할게요. 블러셔를 리퀴드 타입으로 가볍게 올려놓고 파우더를 할게요. 이게 제가 기억에만 의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블러셔는 그때 이걸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들이듯이 자연스럽고 은은한 블러셔라서 이거 생얼에 선크림만 바르고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이거를 뭐 섀도우로 써도 되고 립으로 써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섀도우나 블러셔로만 씁니다. 립으로 쓰면 컬러가 되게 옅어요. 엄청 옅어요. 이 위에 파우더를 살짝 할 건데요. 파우더를 하면 이제 건조해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건조한 피부도 파우더를 살짝은 해주는 게 좋은 게 겨울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이 피부 겉부터 수분이 마르잖아요. 파우더를 살짝 해두면 그런 수분 증발을 조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속은 촉촉하게 겉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잠궈놓은 것처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퍼프로 이렇게 막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브러쉬에 해가지고 털어서 양 조절하고 진짜 살짝살짝 그리고 이 바깥쪽부터 먼저 파우더를 한 다음에 브러쉬에 남은 걸로만 안쪽을 살짝 지나가면 됩니다. 브로우는 요거를 썼는데 이거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얘가 특이하게 요런 팁이거든요. 뭐 스크류 브러쉬나 펜슬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틴트 팁 같은 동그란 팁이에요. 그래서 이걸 처음 딱 보면 되게 당황스럽고 이걸로 눈썹을 어떻게 그리냐 싶을 수 있지만 써보면 엄청 쉬워요. 눈썹을 내 눈썹 모양을 따라서 대충 채우고 얘가 리퀴드 같은 타입이라서 보송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아직 촉촉할 때 면봉으로 이 끄트머리 정리하고 싶은 부분만 싹 정리해주면 됩니다. 완전 쉽죠? 오히려 내가 처음부터 모양을 딱 잡아서 그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썹 앞머리는 조금 진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여기 앞에만 살짝 이렇게 위로 빗어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끝! 눈썹 완전 자연스럽고 완전 쉬워요. 그리고 쉐딩이랑 섀도우 그때 한 가지 제품으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 썼거든요. 콧대를 살짝 쉐딩을 잡고 그냥 평소에 히리릭 쉐딩 하는 것처럼 얼굴 외곽도 살짝 쉐딩 넣고 그냥 쉐딩으로 섀도우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컬러를 이렇게 큰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두덩을 대충 쓸어줍니다. 브러쉬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뒤쪽 삼각존 음영도 살짝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브러쉬에 가장 진한 컬러 해가지고 한 번 더 이 속눈썹 라인이랑 눈꼬리 쪽으로 해서 한 번 더 음영을 넣고 애교살 펜슬 써가지고 언더 부분은 살짝 포인트를 줬거든요. 먼저 그림자를 약간 그리고 손가락으로 살짝 그 다음에 이 하이라이터 펜슬로 애교살
살짝 지나가가지고 약간 밝혀주고 이 위에다가 이거 살짝 얹었었어요. 이것도 예전에 세일할 때 사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쪽이 올린 쪽 애교살에만 살짝 촉촉한 펄감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는 이렇게 가느다란 타입으로 그리겠습니다. 항상 그리는 것처럼 눈꼬리만 되게 가볍게 뜹니다. 리뷰 찍을 때 하는 메이크업들은 다 진짜 손 가는 대로 휘리릭 한 거라서 똑같게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눈썹 올리고 마스카라도 얼터너티브 스트랩 거 썼었어요. 이거 섬유질이 있긴 한데 막 떡지는 타입은 아니라서 대충 빗듯이 바르면 돼요. 조금 깔끔하게 발리는 편이에요. 지속력이나 뭐 그런 거는 다 무난하고 이 흔한 블랙 컬러보다 버건디랑 카키색이 진짜 예뻐요. 립밤도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거예요. 이런 컬러예요. 이게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핑크빛도 나고 주홍빛도 나고 그래서 좀 미지근한 컬러톤이라서 누구나 무난하게 쓰기 좋은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마일드랩 리뷰에서는 좀 더 주황빛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명 세팅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컬러감이 되게 많이 다르게 느껴져요. 컬러 이름 데님 로즈처럼 진짜 그 청바지에 잘 어울리는 캐주얼한 장미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크업 이게 다예요. 정말 별거 없죠? 옷 갈아입고 와가지고 이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민트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트렌치 코트를 입고 나갈 것입니다. 청소랑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겠다는 말이죠. 이거 뭔가 겟레디미 하면 딱 그 비포 애프터 변화를 확 보여줘가지고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전 너무 재미없죠, 솔직히.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마쳤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